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관련주. 뭐, 다들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뭐, 앞으로에 대한 방향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로봇 관련주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 그리고 그런 로봇 관련주 안에서 또 대장주라고도 볼수 있는 기업들까지 한번 선별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도 좀 세분화해서 볼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로봇 관련주가 이런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이슈가 한번 되었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이 미국 내 투자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인프라법, IRA는 곧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투자 보조기, 결국 중국이 미국에 따라잡게 했던 이유가 되었던 만큼, 이번에 내가 많은 일자리를 이끌어냈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기업들은 혁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또는 이제 공장 자동화에 대한 가속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으로 모든 것들을 현재 대체하고 있고, 자, 주문과 결제는 또 무인이 대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키오스크라든지 무인 주차장에 대한 영역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런 로봇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로봇 청소기에서도 이런 로봇에 대한 인공지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요. 자, 우리가 현재 최저임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요 자료는 이제 2020년까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2016년도부터 지금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국가 통계 포털에 대한 내용을 인용을 했고요.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최저임금을, 우리가 현재 제조업 월 평균 임금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임금이 높아요. 자, 그러면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인 회사들이 SK라든지 또는 현대라든지 삼성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회사들이 이런 높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인건비적인 부분 자체에서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가? 결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건비를 감축시킬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담아서 앞으로에 대한 로봇 관련주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추세적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로봇 관련주가 이제 포괄적으로는 상당히 큰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한네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SM코어 같은 게 SK그룹에서 창고에 대한 자동화, 창고 정리에 대한 자동화를 하는 기업이고, 하이비엔 시스템은 검사 장비에 대한 자동화를 하는 기업이죠. 자, 로보스타나 휴림로봇, 뭐 삼익 THK 같은 기업들도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스코 ICT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공장 자동화에 대한 프로그램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가 이어진다면 실질적인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될수 있겠고요. 자, 우신 시스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 그런 자동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죠. 자, RS 오토메이션, 링크제네시스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되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맥, 뭐 티라유텍, 로체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스맥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앞서서 또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분사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송 장비를 또 납품한 업체거든요. 이송 장비라는 것은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 권익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로체 시스템즈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우리가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M&A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재평가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줌인터넷이라든 텔레칩스, 뭐 NCN, 뭐 바이브컴퍼니나 또는 이제 네패스, 그 AD칩스, 뭐 그 RF세미, 알파홀딩스, 링크제네시스 같은 기업들이 또 해당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AI 얘기가 나올 때 직접적으로 이제 로봇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도와주는 로봇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공항에서 길 안내를 해준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서빙하는 로봇들도 등장하죠. 그런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유진로봇, 에브리봇, 로보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티로보틱스, KPF, SPT시스템즈, 러셀, 로체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키오스크와 무인주 차량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 갤럭시아 모니터링, 한국전자금융, 에이지 네트워크스나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 무인주 차량에 대한 시스템을 또 공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유인이 아니고 대부분 다 무인주 차장으로 운영되는데요. 그럼 무인주 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텍, 뭐 CI테크나 KCS, 그 효성 ITX 같은 기업들은 또 ATM기에서 가장 점유율 높은 기업이 또 효성 ITX죠. 이런 것들까지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봤던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또 자율주행과 또 함께 엮여서 진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까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함께 보셨는데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스코 ICT라는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을 가격적인 부분에서 현재 저가 권역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눈여겨보시면 또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보시더라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그리고 하나의 변수, 전략적 무기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자, 뭐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 한번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전방송사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해주신다면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